자, 이번에 할 게임은 N 루인이라는 국산 인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만든 인사이드류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스토리는 게임을 하면서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 뭔가 잘 만들었어. 진짜 인사이드 느낌 난다, 그치? 횡스크롤 게임인가? 주인공이 어떤 수술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네요? 실험당하고 있었나? 아니면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상태가? 아직은 움직일 수가 없네요. 물음표. 이동. 한글 지원된다. 영어 나올까봐 좀 겁났거든요? 보자. 실험 내용. 실험체에게 다른 개체를 보여줌. 유해한 붉은빛의 실험체의 신체 일부를 노출함. 우연을 가장해 실험체가 탈출하게 만듦. 이게 뭔 말일까? 실험 결과. 다른 개체를 본 실험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 이후 기절함. 실험체가 매우 고통스러워함. 그러나 약간의 화상 외에 손상은 없음. 빛 기능 강화 실험 필요. 다른 개체의 최후를 목격, 이후 기절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실험체의 기억 상실이 의심됨. 추가 계획이 실험체의 몸이 실험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체 후에 터널에 폐기할 예정이래.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걸 그 직전에 일어나게 된 건가? 뭐야, 주인공 클론인가? 복사체인 것 같은데? 맞지? 뭐야? 하나가 비어있는 것 같다. 딱 봐도 주인공이죠? 근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나. 오, 근데 게임 잘 만들었어. 기대 이상인데? 비명소리 막 들리지. 아, 저기 붉은빛 아까 얘기한 건가 보다. 어떤 종류의 빛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오, 좋아요. 걸렸다. 헐, 달려야 돼. 여기서 나가야만 해. 달려야 돼요. 위험해요. Danger. 빨라. 헐, 뭐야? 잡혔는데? 꿈. 왜 잡힌 거지? 나 열정적으로 달렸는데? 사실 못 깨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됐다. 아슬아슬하게. 오케이. 좋아요. 약을 찾아 복용하십시오. 상태가 안정될 것입니다. 뒤에서 두드린다. 아까 봤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여기에 약 있나? 비어있다. 자꾸 문 두드리고 있어. 약 획득. 좋아요. 아, 왼쪽 아래 게이지가 정신 상태인 것 같거든? 들어온다. 나가야 돼. 개꿀. 워터 슬라이드. 사실 주인공 똥 아닐까? 아니네. 여기 위험하다. 잘 숨어야겠어. 오케이. 앉기. 들키지 않고 이동하십시오. 걸리지 않아, 이런 거에. 난 아마추어가 아니야. 조심. 일정한 패턴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돼. 저거 다 나랑 같은 실험체들인가 봐. 도망가야 돼. 뭐야? 뭐 챙길 수 있나? 약이고요. 얘도 도망가다가 실패했나봐. 헬기도 있어. 드론이다, 드론. 조심.
왜 와이 뒤에서 오나? 뭐지? 오 잠깐만. 아, 오 살았다. 오 큰일 날 뻔했어. 여기까지 도달한 건 내가 처음이 아니네요. 처음인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있었네. 금일 오후 9시 대규모 탈출 상황을 조성하여 실험체들의 동요 및 탈출 이후의 반응 관찰 예정. 보안팀 전원 외부에 배치. 지정 루트를 벗어났을 경우 사살. 실험체들은 실험 종료 이후 전량 폐기 예정. 헉, 뭐야 엄청 실험을 디테일하게 하네. 그지? 외부에 그럼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이 많은 건가? 여기도 시체들이 엄청 많아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 드론? 주변을 살펴 열쇠 찾아. 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기도 아니야. 여긴가? 하필 제일 마지막에 있어. 이럴수가. 과학인가? 오케이 도망. 네온시티. 이 포스터를 보고 이제 여기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불빛 뭔가 위험해요? 패턴이 있는 불빛이네? 여기도 왠지 실험공간 같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잠깐 패턴을 좀 볼게요. 어떻게 넘어가냐? 아! 아 설마 그건가? 여기에서 앉으라고?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은. 근데 이게 되나 모르겠다. 어 된다.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오케이 좋았어. 역시 게임 잘할. 한 번만에 파악 완료. 뭐야 여기가 네온 시리? 그쪽이 아닙니다. 어 뭔가 내가 움직이려고 한 거 아니고 진행된 거였거든? 그쪽이 아닙니다 라는 자막이 떴잖아? 뭔가 신기하네? 그지? 뭔가 나레이션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실험의 일부 아닐까? 화살표도가 있어. 어 여기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많이 있어 여기. 한눈 팔지 마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까? 뭐야 주인공 여기 못 지나가나? 명령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건가? 마치 이것도 아니 주인공이 탈출한 시나리오대로 온 거잖아. 어 약이 많이 있네. 와 여기 뭐야 좀 빡세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 내가 누구라고요? 게임 잘할. 제가 누구라고요? 게임 잘할. 제가 누구라고요? 게임 잘할. 역시 어? 저.. 그 파돌리는 캐릭터 아니야? 어? 중앙에 있는 놈? 파돌리는 캐릭터. 한눈 팔지 마십시오. 미쿠? 어 약 먹어야 돼. 어 이건 괜찮다. 게이지가 풀로 차니까 항상 위험하네. 그치? 쉿 조심해야 돼. 달려 달려. 너무 쉬워. 제가 누구라고요? 게임 잘할. 아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거다.
네온시티 다 와가나? 오 엘리베이터 보고 있습니까? 뭐 나보고 얘기하는 건가? 만약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슬프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야?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건가? 오.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원래 눈치챘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뭔가 화면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시야 자체가 카메라 앵글이야, 그지? 녹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지? 문을 열겠습니까? Yes, no. Yes. 들어왔어. 뭐야? 어, 여기 벽 봐봐. 무대 세트장인가? 아닌가? 봐봐, 역시. 어? 날 이미 보고 있었어. 은큼한 녀석들. 이 X는 뭘까? 아, 헐 이렇게 그냥 폐기되는 거야? 이게 결말이야? 헐 그냥 한 줌에 쓰레기 가렸어. 내가 만약 문을 안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지? 어, 또 시작이야. 바로 시작. 맞나? 아, 그건 아닌가 보네. 또 다른 반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었나 봐요. 그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예스를 봤으니까 이번엔 노를 선택할게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노. 노.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 예스, 예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아까 누가 얘기하기로는 약을 안 먹는 엔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선택도 안 하는 엔딩이 있을 수 있거든. 약 안 먹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엔딩이 나오는지. 화면이 점점 노이즈가 심해지죠. 그냥 죽었네요. 그럼 엔딩은 하나뿐이었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